기사를 제외한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무의 공간, 그곳에는 아무것도 빛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텅 빈 공간, 자신의 존재감만 뚜렷한 이 고문 같은 시간 끝에서 아마도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요정과도 같은 무언가가 기사의 앞에 나타납니다. 최후의 적을 쓰러뜨렸음에도 함께 싸운 동료를 모두 잃고 지키고자 했던 세계마저 잃어버린 기사의 앞에 나타난 그것은 기꺼이 두 번째 기회를 주겠노라고 설득하죠. 재도전을 시작할 스폰 장소는 마개, 그리고 이전의 모험과는 다른 두 가지 불안 요소를 말해주는 그것, 그렇게 기사 농부샵 83452781616의 두 번째 모험이 시작됩니다. 다시 현재의 마개, 가방을 맨 수상한 인물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그리고 곧 인베이더 가면을 쓴 단체에 의해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나죠. 이 계획적인 테러는 마왕 리리스가 있는 리리스 타워에까지 가해집니다. 한편 마크2와 튜링 세력을 격파하고 51구역 사건의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 리리스 타워에 입장한 기사와 오딜, 그레모리 역시 전속비서 에리스의 안내를 받던 도중 이 테러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차별 학살을 벌이는 테러리스트들을 피해 정신없이 쫓기다 무너지는 하늘다리를 통해 겨우 옆동으로 도망친 일행은 구석진 사무실 한켠에 숨어 마개 기사의 방송을 보게 됩니다. 마개 기사는 건물 내 테러리스트는 모두 진압됐으며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계획이니 모두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란 방송이었죠.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탈출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숨어있는 곳도 발각될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환풍구를 통해 탈출하게 됩니다. 도움의 목소리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아직 기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공주님이었습니다. 공주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리리스 타워 설계 도면에도 나와있지 않은 은신처이자 피난처 리리스를 포함한 소수의 생존자들이 숨어있는 쉐이프 하우스였습니다. 공주님은 마개 기사와 이름이 헷갈린다면서 기사에게 해실미소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리리스는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현재 마개의 영웅으로 불리는 마개 기사일 거라고 말합니다. 마개 기사는 리리스 측의 가장 큰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에리나와 방위대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마왕 리리스와 자신의 세력 확장에 반대하는 마개 고위급 인사를 모두 숙청하기 위해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칼날을 내보인 것이었죠. 다만 무작정 숨어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타워 내에는 CF하우스의 존재를 알고 있는 보안 시스템 설계자가 와 있었고 이를 통해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사는 리리스의 부탁을 받아 설계자를 먼저 손에 넣는 것은 물론 타워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의 구출을 위해 CF하우스를 나서게 됩니다. 타워 곳곳에는 아직 저마다의 이유로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자신보다 약한 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마주치는 생존자들을 쉐이프하우스로 안내한 기사는 끝내 타워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기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보안 설계자는 이미 테러리스트들에게 잡힌 뒤였습니다. 강직한 성격의 그는 결코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들에게는 그가 입을 열게 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장 무기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기사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오피스 플로어를 헤매다가 폐쇄된 복도 끝 화장실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베스와 만나게 됩니다. 3개월 전에 나타난 마개 기사가 마개의 영웅이 된 이후 상당한 물자를 소모하고도 결국 작전 실패로 인베이더 군단 내에서 입지가 약해진 베스는 시리에 빠져 마개에서 폐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죠. 베스의 정체를 모르는 마개의 총소부들이 베스를 딸처럼 여겨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주선해주게 되고 분위기에 휩쓸린 베스가 얼떨결에 그들과 어울려 일하며 퇴근 후에 한잔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날도 리리스 타워 청소 일을 돕던 중 테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청소부 아저씨들과 정이 든 베스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마법으로 안전한 곳에 잠재워두고 자신은 무기도 없이 테러리스트들을 막아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사가 나타난 것이었죠. 기사에게 미래에서의 벌어진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기사는 무방비한 베스를 처단하는 대신 그녀가 버렸던 무기 프레데터를 돌려줍니다. 바로 무서운 힘으로 몰려든 테러리스트들을 처치하는 베스, 비록 고맙다는 말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오늘의 한에서는 힘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이제 베스는 물론이고 같은 층에서 구출해낸 소매치기 소녀의 도움을 받아가며 리리스 타워의 전력을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마개 기사가 직접 기사를 지칭하며 만날 것을 제안해오죠.
천장의 샹들리에를 이용해 적을 일거에 소탕한 기사가 급히 설계자가 잡혀간 곳을 향하지만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설계자는 이미 멘탈이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방으로 향하는 기사, 그곳에 있던 것은 시험관 배양액 속에 담긴 끔찍한 형태의 무언가, 바로 L 바이러스 군체를 이용한 대규모 생화 폭탄이었습니다. 이로써 에리나의 방위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에리나의 방위군과 함께 릴리스타워 반경 1km의 주민 모두가 끝장날 위험에 직면한 셈입니다. 때를 같이 해서 릴리스에게도 L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고 CF하우스에도 테러리스트들의 대군단이 습격해옵니다. 데스의 명석한 지휘로 항쟁을 준비하는 CF하우스의 생존자들이었지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들에게 점점 패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신을 차린 릴리스가 기사에게 모든 것의 원흉인 마계 기사를 직접 처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사와 공주님은 릴리스 타워 벽을 타고 올라가서 바로 마계 기사를 치기로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릴리스 타워 최상층 릴리스의 집무실로 향한 기사와 공주님, 공주님이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사이 기사는 소리도 없이 나타난 마계 기사와 대담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두 사람은 누가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세계는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으며 자신은 이전 때의 기사라는 것, 자신은 구세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세계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끝에 도달할 뿐이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7년간 갇혀 있었다는 마계 기사, 그는 말 그대로 이미 엔딩을 본 게임 이해체를 하는 기분으로 지금의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동료들은 헤븐월드 지하 캡슐에 잠들어 있다는 얘기와 카밀라 여왕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암시까지 진짜 모르는 것 없이 담담하게 말을 하던 그 역시 공주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힘으로 구세주를 처단해 같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테티스 행성의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인베이더의 전쟁에서 승리, 구세주를 제압하는 플랜을 짠 것이었습니다. 인간계는 챔피언들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마계는 릴리스와 에리나를 설득하거나 제거할 생각으로 나선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면서도 기사의 존재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렇게 나타난 기사는 자신의 생각보다도 허약한 존재였고 심지어 챔피언 소드의 소유권까지 어렵지 않게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중이었습니다. 적어도 마계 기사의 과거에서 암흑마법사 베스는 어렵지 않은 잔챙이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즉 우리의 기사가 공주님과 함께 겪어온 일들은 마계 기사에게는 없던 과거였던 것입니다. 마계 기사는 기사에게 이대로 릴리스의 집무실까지 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공주와 함께 타워를 떠나 살든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게는 자신을 믿는 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지도, 그리고 악당에게 패배하는 선택지 따위도 없었습니다. 기사와 공주님은 마계 기사와의 결전을 위해 릴리스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공주님 앞에서 마계 기사는 거리낌 없이 자신이 이 모든 일을 벌인 주범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던져준 골드를 받고 거짓으로 기뻐하는 마계 기사의 반응에 마계 기사가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기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다시 귀환한 세계에서 두 가지의 변수, 기사와 공주의 설득에 실패한 마계 기사는 결국 변수를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두 사람의 전투력의 차이는 뻔했습니다. 챔피언 소드의 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기사와 도무지 똑같은 리베라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리베라의 숨겨진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마계 기사의 싸움은 그야말로 일방적이었죠. 하지만 공주님의 계속된 난입과 기사의 족보도 없는 전투 방식에 점점 희한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먼저 치명상을 입은 마계 기사는 이대로 자신이 실패하여 다시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갇히게 될 것이 두려워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눌러버리고만 발파 스위치, 엄청난 폭발이 릴리스 타워와 마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폭발 속에서 서로를 향해 뛰어드는 기사와 공주님, 하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기도 전 기사의 존재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그제서야 해실미소란 별명이 아닌 기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공주님, 그때 공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빛이 뿜어나오며 세상이 멈춥니다. 그 빛은 마치 세상을 치유하듯 모든 것을 복구해냅니다. 되살아난 모두가 죽음의 순간을 떠올리며 어리둥절할 그때 로비에는 에리나와 방위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분노한 에리나는 전성기의 힘을 폭발시켜 단칼에 다수의 테러리스트를 정리하고 에리나의 방위대는 타워의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되살아난 마계 기사는 비로소 공주님이 가진 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L 바이러스의 항체, 그 대단한 군세의 인베이더는 물론 이에 맞서는 테티스 행성의 사람들까지 숱한 세계의 반복 속에서 도저히 치유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L 바이러스의 무시무시한 분해 작용은 가역적이라는 것,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분해됐던 세상을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반쯤 정신이 나간 그가 미친 듯이 웃으며 외칩니다. 몇 번이나 반복됐을지 모르는 이 루프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 이 루프의 주인공은 바로 기사와 공주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미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을 구원할 용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책무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때는 세계를 구했고 한때는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이기도 했지만 그 모험의 끝, 자신의 차례가 끝난 그 시점에서 그는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게 된 셈입니다. 한편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사와 부유성이 추락할 당시의 기억으로 되돌아온 공주님은 리리스의 집무실에서 리리스와 에리나를 만나게 됩니다. 리리스는 마계 기사가 말했던 적어도 1년 뒤 인베이더 대공습만큼은 진실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다녀온 기사의 생각에도 분명한 사실이었죠. 리리스는 대공습을 대비하기 위해 500년 전 인간계의 용사 케이든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헤븐홀드의 진정한 힘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개의 마나 축태로, 즉 4개의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기사는 이제 마계를 구한 영웅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순수한 영웅 중의 영웅, 리리스는 보관하고 있던 중앙정부의 배터리를 건네주며 기사가 직접 나서서 서부의 네오 페더레이션, 남부의 데몬샤이어, 동부의 사울주 정부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부유성의 추락, 사라진 동료들의 행방, 그리고 1년 뒤 있을 인베이더 대공습까지 기사는 마계의 남부 통일전쟁 전 마계의 국가수도 데몬샤이어로 향합니다.